이사주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한번 상담을 했던 사주인데, 제가 이제 사주 풀이 하는 거? 그런 거에 예시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본인에게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올려도 된대요. 자기 사주가 이렇게 공개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본인의 허락을 받고 올린 사주입니다. 사람들이 사주 해석을 할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갑목은 뭐다, 을목은 뭐다, 이런 거에 의미를 강조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렇게 사주도 올리고 풀이도 할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사주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선행해야 될 게,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의 정보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단서가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단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건축, 관련, 졸업. 졸업은 아니고 아직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부모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진로를 상담하는 거예요. 그세 번째 단서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뭘 하고 싶느냐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갈피를 이제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단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볼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그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대충 나누시면 돼요. 비슷한 것끼리. 자, 그래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여기에 이렇게 비슷한 거세 개가 있네요. 금생수를 해주는데, 이게 인성이잖아요. 편인, 정인.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십성도 썼습니다. 편인하고 정인이 있는데, 이렇게 금이 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수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는. 자, 그리고 지지를 보면은, 묘미, 이게 삼합. 삼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반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 없잖아요, 사주에. 해, 묘미가 되어 있으면 삼합인데, 반합이 돼요. 그리고 이 반합, 삼합과 반합의 그 조건은 월지에 왕지가 있어야 돼요. 월지에. 일지에 이게 묘가 있다고 해서 묘미가 반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왕지가 기준이 돼야 된다, 월지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묘미 목국처럼 생겼는데 여기 을목이 투간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를 또 따로 묶어주는 거예요. 아, 이 기운은 이세 개는 목과 연관이 있구나. 자, 그리고 보면은 병자시인데 이 수화가 따로죠, 이거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병화랑 을목을 묶어주시려면 또 묶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생하는 구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윤곽이 딱 드러나죠. 아, 자기의 근기가 어느 정도 잘돼 있구나. 비견, 이 뿌리잖아요, 뿌리. 이렇게 비견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뿌리가 잘돼 있고, 이게 재로 연결도, 그러니까 을목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잘돼 있어요. 을축이었으면은, 이 편인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끌어가지고, 뭔가 더잘 썼을 수도 있는데, 뭐, 미토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비견과 연관이 되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인성이죠, 인성. 자, 천간의 구조만 보면은, 연월에서 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일간인 목으로 향하고, 목이 또 시간으로 목생화하는 구조예요, 천간은. 자, 지지를 보면은, 묘신. 이게 이제 원진이기도 하고, 귀문이기도 하잖아요. 묘신 원진으로 보자고요. 자, 묘신이 원진으로 있는데, 이 원진을 해결해주는 미토가 또 일지에 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축토였으면 이 원진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토가 있다는 게 나름 이거에 대한 해결 요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수는 또 이제 이렇게 풀리는, 편인이 풀리고 있는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쉬워 보이는 점이긴 한데, 뭐 이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워낙에 사주 구조가 흐름이 괜찮으니까요. 자, 보죠, 여기서 한번. 자, 그러면은, 정편인 이렇게 인성이 주어졌어요, 사주에서. 인성이 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집안, 가풍.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주어지는. 주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인성을 생해주는 관도 튼튼하게, 그러니까 수가 마를 일은 없어요, 이 사주는. 관인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부모님 사업을 도와준다는 것과 연관이 있죠, 사주에서.
단서 2번, 두 번째 단서가 이 관인과 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나한테 뭔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주어지고, 이걸 이제 공부로 얘기하기도 해요. 공부. 집안의 가문이 어떤 거예요? 가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부모님이 의사였다. 부모님이 무슨 교육자였다 이러면은 나도 그 길을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주에서. 인성이 이렇게 잘 주어져 있으니까. 가풍에서 또는 가문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인성이 이렇게 연월에 발달해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근데 보면은 정인은 연에 있고 편인이 월에 있죠. 이게 굉장히 다행이에요. 만약에 임수가 여기 월에 있었으면은 을목이 이 임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연으로 가 있고 월 간에 개수만 있으니까 어때요?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필요할 때 인성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게 임수가 월에 있었으면은 필요할 때 인성을 끌어 쓰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강제로 주어져요. 부담된다고요. 을목이 소화하기가. 자, 그리고 인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풋이잖아요. 인풋.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소화해내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상관인 아웃풋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목일간은 화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일한 화가 시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병화가 핵심이에요. 해석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병화입니다. 인풋으로 내가 채워서 내보낼 수 있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묘미는 어때요? 이러한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운영하기 좋을 적절한 근기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견이 관하고 이렇게 원진을 맞아서 뭐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 눈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일단은 묘시는 길게 간다. 뭔가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부정적이면은 뭐 지병 같은 거예요. 지병. 뭐 만성 간질환, 뭐 만성 뭐 어떤 신부전증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가는 거예요. 묘신의 왜 원진이냐면은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길게 끌고 가기 때문에 원진인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에 저기 형충파해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건 이제 결국엔 습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조토가 있잖아요. 미토라는 이 조환 기운이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님 하는 일을 굳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잘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성이 중요한 건 그런 것들 이제 아웃풋 출력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상관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 때 운을 봐야죠. 운을. 오늘 보면 지금 병오대운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주는 상관으로 이 강한 기운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확장해서 가느냐에 달려있는데 병오대운이라고요. 최고의 운이죠. 최고의 운. 병화가 대놓고 들어왔으니까 상관으로 어때요? 이 출력이, 아웃풋의 출력이 급상승한 거예요. 급상승. 여기서 인풋으로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온다. 출력도 한 100이 되면은 뭔가 일이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되잖아요. 병화 하나가 있어서 물론 이 병화는 백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지지에 이런 병화가 이렇게 근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여기 묘미로 그래도 이런 대놓고 들어오는 운보다는 좀 약하긴 하죠. 이미 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 들어왔어요.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면은 출력이 120까지 가요. 100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인성으로 받아서 상관 생제하는 명이 됩니다. 결국에는 편제 기준으로 이게 상관을 쓰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이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부모님께서는 그 뭐 주방 인테리어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죠. 당연히 그런 게 잘 될 수가 없겠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다 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상관을 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겠죠. 돌파구로 마련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인터넷으로 전환을 시켰대요. 뭐 인터넷 같은 걸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상관을 쓴다는 게 뭐예요? 계속 시도한다는 소리예요. 시도. 상관이 있다, 상관을 써야 된다. 상관을 응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식상이잖아요. 식상. 식상은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 뭔가를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벌리면 벌릴수록 인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벌리진 않아요. 나름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보고 덤빌 수 있을 것들만 조심스럽게 덤빕니다. 그게 이제 또 강하게 온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조언은 무엇이든 해보세요예요. 무엇이든. 근데 그게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는 거에 대한. 일단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일을 확장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가로 가는 사주예요. 물론 이제 교육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인성 기반으로 식상을 쓰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월이 비견이 있잖아요. 비견. 이걸 이제 뭐 음건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록이 되려면 양간이어야 돼요. 양간. 이 생지로 돼 있어서 벌리는 양의 에너지가 강해야지 이제 건록이 되는 거고 스스로 선다는 소리죠. 녹을 먹는다 이런 소리인데 이 음건록, 건록이든 음건록이든 월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자수성가의 그릇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인성 기반으로 상관 생재를 써야 되니까 사업가적 성향이 굉장히 짙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진로를 저는 당신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인성 안에서 직장 지명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인성 안에서 상관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직장 지명이 되려면은 그 직장 안에서 나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이제 그 안에서 회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오더만 받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책임지고 내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게 연결이 되면은 충분히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식상이 강해지는 운이 와서요.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 해석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병호대운이 왔으니까 지금 벌려가지고 확장하는 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사업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해라.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주방 인테리어 관련해서 사업이 벌어졌지만은 나중에 뭐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뭐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찾는 아이템도 만나게 될 거고 다른 쪽으로 언제든지 영역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식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밀가루와 물상이 연관 미토가 가루고 이제 묘목이 이제 이게 탄력이잖아요. 탄력. 가루가 탄력 있으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반죽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식이라던가 뭐 일식 중에서도 뭐 라멘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요식업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을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연결시켜서 얘기 이게 또 개수가 딱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얼마나 반죽이 탱글탱글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이제 조언을 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부모님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확장을 해라. 그게 기반이 돼야 된다. 일단 그걸 키워놓고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은 기해 경자로 가요. 자꾸 지지에서 수운이 오고 이 천간으로도 이제 금수가 자꾸 연결이 되니까 신축년까지는 어때요? 신축년이나 이민개묘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만의 것을 하기가. 근데 그렇게 찾아가야죠. 그래도 이민년 정도 되면은 지지에서 이제 목이 또 목생화 병화를 또 이제 목으로 연결시켜 주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거는 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방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나는 묘미가 밀가루로 안 보이는데 왜 밀가루로 보냐. 네,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뭐 자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보는 방식이에요. 비슷한 기운끼리 묶어서 대충 한번 크게 보고요. 그 다음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석하는 거. 전체적으로는 인성이 발달돼 있고 상관을 써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신이 상관인 거예요. 상관을 써야 되니까. 용신이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만약에 용신이다. 여러분들이 인성이 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용신을 인성으로, 그러니까 인성을 왜 용신으로 받는지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원래 제가 대댓글을 잘 안 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관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인성을 끌어내고 을목이 커갈 수 있으니까.